개구리 왕자. 오늘은 아주 오래전 소원을 빌면 모두 이루어지던 시절의 이야기를 해줄게. 너무나 아름다운 공주들을 둔 임금님이 살았단다. 하나같이 예쁜 공주들 중에서도 막내 공주님은 빛나는 머리카락과 초록색 맑은 눈동자를 가져 유독 눈에 띄었지. 아, 공주님들이 어찌 저렇게 아름다우실까? 특히 막내 공주님은 정말 아름다워. 자네도 보았나? 막내 공주님을 멀리서 봤는데 정말 아름답더군. 심장이 벌렁벌렁했다니까. 임금님의 성 근처에는 커다란 숲이 있고 그 숲속에는 샘물이 있었어. 뜨거운 한낮이면 막내 공주는 숲에 있는 시원한 샘물가에서 쉬었단다. 내 황금공을 가지고 숲에서 놀자. 네, 공주님. 잘 받으세요. 걱정 마. 어서 던져. 자, 받으세요. 내 황금공! 황금공으로 공놀이를 하던 막내 공주는 그만 공을 놓쳐버렸어. 공은 떼구르르 굴러 샘물 속으로 퐁당 빠졌지. 어쩌면 좋아. 내 황금공이 보이지도 않아. 공주님, 샘이 너무 깊어서 저희들도... 몰라, 몰라.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거란 말이야. 막내 공주는 엉엉 울기 시작했어. 공주가 슬피 울고 있는데 누군가 막내 공주에게 외쳤어. 공주님, 왜 그렇게 슬피 울고 계세요? 막내 공주는 울음을 그치고 주위를 휘 둘러보았어. 흉측하고 퉁퉁한 못생긴 개구리 한 마리가 물 밖으로 머리를 쑥 내밀고 있었어. 아, 개구리구나. 황금공이 샘물에 빠져버렸어. 막내 공주가 말했지. 내가 황금공을 건져다 주면 공주님은 내게 뭘 줄 수 있죠? 네가 갖고 싶은 건 뭐든 다 줄게. 내 옷이랑 보석을 줄게. 내가 쓰고 있는 황금관도 줄 수 있어. 막내 공주는 두 손을 모으고 개구리에게 간절하게 말했어. 공주님의 옷, 보석, 황금관. 난 그런 것들 필요 없어요. 난 공주님의 친구가 되고 싶어요. 나를 공주님의 친구로 삼아 공주님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하고 공주님의 침대에서 잠도 자게 해주세요. 그러겠다고 약속하면 내가 샘물 아래로 내려가서 황금공을 건져올게요. 개구리가 말했어. 그래, 물론이야. 공만 다시 갖다 준다면 네가 해달라는 건 다 해줄게. 약속해. 막내 공주가 초롱초롱한 눈으로 말했어. 공주가 약속하자 개구리는 고개를 물속에 쑥 넣더니 잠시 뒤 다시 헤엄쳐 올라왔어. 개구리는 입에 물고 있던 황금공을 휙 던져주었지. 아, 찾았다! 막내 공주는 뛸 듯이 기뻤어. 공주는 황금공을 집어들고는 성으로 달려갔어. 잠깐만, 나도 데려가줘요. 나는 공주님처럼 빨리 뛰지 못해요. 개구리가 외쳤지만 공주는 듣지 않았어. 공주는 서둘러 성으로 가며 생각했어. 못생긴 개구리 따위가 감히 친구가 되겠다니. 말도 안 돼. 다음 날 공주가 임금님과 모든 신하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 식사를 하고 있는데 소리를 내며 뭔가가 계단을 기어올라왔어. 그러고는 문을 두드리는 거야. 막내 공주님! 막내 공주님! 문 열어주세요! 어? 이 시간에 누구지? 공주가 슬쩍 가서 문을 열었더니 글쎄 개구리가 앉아있는 거야.
공주는 얼른 문을 쾅 닫고 식탁에 앉았어. 아니 뭐야? 저 개구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공주는 잔뜩 겁에 질렸어. 임금님은 겁에 질린 공주의 모습을 보고 말했어. 예야, 거인이라도 문 밖에 와 있는 거니? 아니에요. 거인이 아니고 아주 못생긴 개구리가 와 있어요. 개구리가 무슨 일로 온 거니? 어제 제가 숲속 샘물에 황금공을 떨어뜨렸는데 아까 그 개구리가 나타나더니 자신이 그 공을 찾아주면 자신을 제 친구로 삼아달라는 거예요. 알았다고 약속은 했지만 사실 개구리랑 친구가 되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개구리가 물 밖을 나와 이곳까지 찾아오리라고는 생각을 못했고요. 그런데 지금 개구리가 저 문 앞에 와 있어요. 여기로 들어오고 싶대요.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또 들렸어. 막내 공주님! 막내 공주님! 어제 한 약속을 잊으신 거예요? 막내 공주님! 문 열어주세요! 그러자 임금님이 말했어. 약속한 것은 지켜야지. 가서 문을 열어주거라. 아버님 싫어요. 개구리랑 친구가 되라니요. 어허, 약속은 꼭 지키는 거란다. 어서 문을 열어주거라. 공주는 하는 수 없이 문을 열어주었어. 개구리는 팔짝팔짝 뛰어들어와 공주를 졸졸 따라갔지. 공주가 의자에 앉자 개구리가 외쳤어. 막내 공주님 옆으로 들어올려 주세요. 뭐라고? 공주는 망설였어. 어서 개구리를 식탁에 올려 죽어라. 임금님이 무서운 얼굴로 말했어. 의자에 올라온 개구리는 식탁 위로 올라갔어. 그러고는 공주 접시에 있는 음식을 먹기 시작했지. 공주님, 황금 접시에 담긴 음식이라 그런지 더 맛이 좋네요. 아이, 더러워. 공주는 개구리와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게 불쾌하다는 걸 얼굴에 그대로 드러냈어. 개구리는 맛있게 먹었지만 공주는 한 입 먹을 때마다 음식이 목에 걸리는 것만 같았지. 이제 공주님의 방으로 가요. 너무 피곤하니 공주님의 침대에서 좀 자고 싶어요. 개구리가 말했어. 뭐라고? 너처럼 징그러운 게 내 침대에서 잠을 잔다고? 난 몰라. 공주는 울음을 터뜨렸어. 하지만 임금님은 불같이 화를 내며 말했어. 네가 어려울 때 도와준 친구를 이제 와서 무시하면 안 된단다. 할 수 없이 공주는 개구리를 두 손가락으로 집어들었어. 그러고는 위층 자기 방으로 올라가 방 한구석에 내려놓았지. 공주가 침대에 눕자 개구리가 침대로 팔짝 뛰어올랐어. 나도 공주님과 한 침대에서 자고 싶어요. 안 그러면 임금님께 다 잃을 거예요. 공주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개구리를 집어들고는 있는 힘껏 벽에 집어던졌어. 이제 조용히 있어, 이 징그러운 개구리야! 따굴! 개구리가 바닥에 뚝 떨어졌어. 그런데 개구리 대신 아름답고 다정한 눈빛을 한 왕자가 일어서는 거야. 공주는 깜짝 놀라 갑자기 나타난 왕자를 보며 물었어. 어머,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고맙습니다, 공주님. 전 이웃나라의 왕자입니다. 어느 나쁜 마녀의 마법에 걸렸는데 샘물에서 구해준 공주님 덕분에 마법이 풀렸어요. 아니, 전 그것도 모르고 왕자님께 너무 무례하게 행동했어요. 아닙니다. 아름다운 공주님께서 징그러운 개구리를 친구로 맞아주셨잖아요. 왕자님, 겉모습만 보고
나쁜 행동을 했어요. 미안해요. 공주는 개구리의 겉모습만 보고 개구리와 마음으로 친구가 되지 않은 것을 후회하고 미안해했어. 저와 함께 저희 왕국으로 가시겠습니까? 부끄러워하는 공주와 다르게 왕자는 웃으면서 말했지. 다음 날 말 8마리가 끄는 마차가 한 대 왔어. 황금빛 사슬에 매여 있는 멋진 말들이었지. 마차 뒤에는 젊은 신하가 서 있었어. 바로 충성스러운 하인리야. 왕자님! 이렇게 다시 뵙다니! 그동안 답답한 마음에 제 심장이 터져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그대의 충성스러움은 내가 잘 알지. 그런데 그 새로 만든 띠는 뭐지? 제 심장이 터지지 않도록 새로 만든 띠 세 개를 가슴에 동여매고 있었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정말로 고맙군. 자, 왕자님, 어서 왕국으로 가시죠. 충성스러운 하인리히는 왕자와 공주를 마차에 앉히고 왕자의 왕국으로 마차를 몰았어. 하인리히는 왕자가 마법에서 풀려서 정말 기뻤어. 마차가 얼마쯤 달렸을 때 마차 뒤쪽에서 우지근 툭툭 하는 소리가 들렸어. 하인리히, 마차가 부서진 건가? 아닙니다, 왕자님. 제 심장을 묶었던 띠 한 개가 부서진 거예요. 마차가 달리는 동안 우지근 툭툭 부서지는 소리가 한 번 더 났어. 조금 지나니 한 번 더 소리가 났지. 이번엔 무슨 소린가? 왕자님, 제 심장을 묶고 있던 띠가 모두 부서졌습니다. 왕자님, 전 지금 정말 행복합니다. 충성스러운 하인리도 행복했지만 아름다운 막내 공주와 개구리였던 왕자도 더없이 행복했어. 막내 공주는 그 후로 약속을 잘 지키고 상대를 배려할 줄 아는 멋진 공주가 되었단다.